유권자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프랑스에서도 재외선거 투표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사전 등록률이 높았던 만큼 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이번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은 동포 유권자들. 프랑스에선 유일하게 공관이 있는 수도 파리의 제외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어학연수를 위해 프랑스에 온 자매는 새벽 6시부터 남부 도시 리옹에서 올라왔습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투표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도 여기 와서 투표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하면 마음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 사는 농부들도 출근 전 투표소에 들르기 위해 하루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직장 바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 가려고요. 국민의 권리로서 꼭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제 마음이 있거든요. 몸은 여기 있어도 한국 정치 기사 이런 거 항상 보게 되고 관심이 오히려 더 많이 가서 네, 꼭 투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러 왔습니다. 프랑스 내 유권자는 1만 4천여 명. 주로 유학생이나 주재원으로 구성돼 있고 상당수가 20대부터 40대 이하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이 무색하게 프랑스의 재외선거 사전신고 및 신청률은 19.2%에 달했습니다. 저희 프랑스는 다른 지역과 틀리게 그렇게 많지 않은 교민임에도 1만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신고 신청률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19.2%에 달하는 교민들께서 엄청나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파리와 함께 프랑스 3대 도시로 꼽히는 리옹과 마르세유부터 독일과 인접한 국경 도시 스트라스부르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고 투표에 참여한 프랑스 동포들은 고급 국민들도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다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니까요. 꼭 한 표 행사해 주세요. 국민이시니까 각자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꼭 투표하시기를 제가 꼭 기원합니다.